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오늘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유키야. 자, 그리고 우리 시원 얘기하셨고 우리 하늘. 네, 정말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너무 다들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쭉 함께해요. 네.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가까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오늘 팬사인회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랑 더 친해지셔서 2집도, 3집도, 10집도, 20집도 평생 함께 합시다. 사랑해요.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진짜 이렇게 끝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말했던 것처럼 20집, 30집, 50집, 100집 다 가요! 와, 과연, 다 막는 여자네요. 아, 그럼요. 100집까지, 여러분, 정말 100집까지요.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 세로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정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오빠 미소 보여주시는 분이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찍어주세요. 너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진을 너무 안 찍었어요. 미소만 찍더라고. 좀 지금부터 빨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하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셔터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아! 네,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보러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함께해요. 함께 얼마나 오래오래 할까요? 한 1000년? 1만 년? 두 사람의 인생까지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요. 네, 내년에 계획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내년에 우리 그 앨범을 이제 2집 앨범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크리스마스 앨범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2월까지는 앨범을 들을 건데 어떻게 좀 들으면 좋을지 아니면은 뭐 2집 2월의 계획들 이런 것 좀 내년 계획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라데이는 일단 2월 초쯤에 2집 발매를 네. 준비하고 있고요. 묵찌빠의 업그레이드 겸 버전으로 와 묵찌빠보다 더 신나고 더 중독성 있고 세러데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곡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정말 묵찌빠에 이어서의 더 업그레이드면 디비디비디 이런 거 디비디비디 같이 시작 디비디비디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망하진 않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진짜 1집 묵찌빠에 이어서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세러데이만의 그 매력 뿜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마지막인데 우리 팬미팅이 처음이었고 이제 마지막 순서를 좀 앞두고 있고 또 팬미팅 최초로 사인을 할 거예요. 사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대표로 우리 팬분들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